일단 집값 전망은 거시경제 상황,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내부의 수요 공급의 균형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심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5년은 집값 상승보다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집값이 너무 급등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기 상황이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시경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같이 어떤 예측의 가능성을 높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 그 다음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L자를 갈지 아니면 좀 가볍게 반등을 할지 그건 그 이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양이 저는 과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품질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짓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저는 속도보다는 양과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새로 택지 개발을 해서 짓는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 주택을 허물고 짓는 주택이 많고요. 또 지난 5년 동안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결국 이 숫자는 정부의 공급 기반에 대한 각 국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저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마지막 직전에 내놨던 2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대충 나온 숫자를 확보해 보면 한 250만 호가량 정도가 됩니다. 그 역시 사실은 택지 기반을 확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양이 어떤 실현 가능성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주택이 공급될 거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건은 정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택 경기가 심하게 침체된다면 이것은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공교롭게도 경기가 꺾이게 되면 주택 수요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올때 사실은 이제 다시 갤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 주택시장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런 기반을 다져놓는 측면에서 이 목표량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